예, 보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모임이 좀 제한되는데 불안감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긴 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송민선 기자, 지금 거긴 어딥니까? 네,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이곳 홍대 거리는 코로나 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적였는데요. 지금은 저녁 시간,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저녁 약속을 위해 나온 시민들 중에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.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이제 뭐 술자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간단하게 빨리 먹고 그냥 안전하게 귀가하는 식으로 지금. 자영업자들은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에 걱정이 앞섭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다음 주부터는 또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엄청 줄겠죠, 매출은. 예. 방역 강화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. 특별만 붙이면은 계속 또 이런 식으로 2주, 한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이거는 지금 자영업자들 다 사형 선고한 거랑 마찬가지예요. 숨통 좀 쉴 수 있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은 좀 마련하고 대책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. 한국 외식업 중앙회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던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홍대 거리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.